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비롯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쫓아 생겨난 나니 내 이제 모두 깊이 참회합니다. 죄는 본래 자성에는 없고 다만 분별심을 따라 일어난 것이라 분별심이 멸하는 때에 죄도 또한 없어지나니 죄도 없어지고 분별심도 멸하여 모두 공한즉 이를 일러 진실한 참회라 하니라. 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이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우리가 살면서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죠.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평생 같이 할 친구 인연이 달라지고, 어디에 취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종 따라서 관련된 사람들과 거의 일생을 평생 인연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혼인을 혼인대사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상대의 가족하고만 인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조상들하고도 인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인연, 자녀의 인연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큰 영향을 주는 인연이죠. 일생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은 뭘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혼인도 혼인하면 대사 치렀다 이러거든. 큰 일을 치렀다. 가장 일생 중에 큰 영향을 받는 일. 생사대사다. 이 말 하죠? 생사대사. 생의 마지막 순간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숨 멈추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열방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사는 대사다. 혼인도 대사지만 생사대사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진묵스님은 서가세존의 후신이란 말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전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진묵스님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를 보니까 딱 보니까 아 열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곧 떠나실 인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100일간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평소에 생전에 마음에 맺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풀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없거나 이미 돌아가셔서 없거나 하면 기도를 해서 그 상대와 인연을 푸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뭐 나쁘게 지내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맺힐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 스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해도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한 50여 일쯤 되니까 점점 정신, 마음이 맑아지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과거에 내가 누구하고 다퉜던 일도 생각이 홀연히 떠오르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마음 상했던 일도 떠오르고 또 신랑이 버렸던 이런 것들이 차츰 떠오르는 거예요. 차츰.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주고 그때 일을 말하면서 마음을 풀기도 하고
또 상대가 멀리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셔서 없으면은 고목나무에다 청수 그릇을 떠놓고 마음으로 심고, 우리는 그 심고라고 하죠. 마음으로 사죄를, 사죄의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모두 마치니까 정신이 아주 밝아지고 얼굴이 아주 청아하니 밝아졌습니다. 진 목사님이 보시고 이제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마음으로 가시면 지금과 같은 이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열반할 때 그걸 일념으로 외우고 가면 자성극락에 안주해서 불보살의 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천도법문에도 그러잖아요. 천도법문에 내가 불보살 세계로 늘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그쪽으로 가고 탐진치로 덜 끓이고 했으면 그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최후의 일념이 어떻게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혹 강한 원한을 품고 가든지 강한 충격을 받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 그 한을 품고 떠돌아다녀서 맞으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몸을 받더라도 다음 생 전체를 그 한에 대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대로 그 일생을 소모하면서 허망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대종사님께서는 40이 되면 그랬는데 이제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좀 늦춘다 하더라도 삶을 반조하고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부족한 점은 다음 생에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잠들기 전이겠죠. 이제 눈치를 채셔야지. 잠들기 직전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잠이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잠들면 잠재의식이 떠오르거든요. 잠들기 전에 번잡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리거나 깨어나더라도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휴식이거든요.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인데 그 잠을 숙면을 하지 못하고 청정하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아침에 이어져서 어젯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내일을 미리 준비해 계획을 해놓고 염불일념으로 잠이 들면 꿈도 없이 편안한 수면을 이루고 깨어나서도 청명한 정신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 5분 집중은 3시간, 5시간, 7시간 집중, 낮에 집중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연결하면 잠들기 전에 잠시 갖는 참회의 기도가 그 의식이 잠들 때 무의식에서도 이어져서 아침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매일 저녁 상시일기로 정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상시일기는 당일에, 어제 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에 잘한 점, 잘못한 점, 계문을 체크해서, 계문 체크는 하지 말아야 할 거잖아요. 계문을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 학습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오늘은 보원하는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하루를 점검하고 그리고 참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상시일기법입니다. 그 천도제를 지낼 때, 특히 특별천도제는 더 그렇습니다. 특별천도제 때 꼭 참회문을 많이 독성해야 합니다. 업이 두터운 영가들이 이 자주 좋아하는 경이 참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길로서는 큰 참회와 같이 빠른 길이 없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때, 또 특히 특별 천도제 때는 영가들께 참회문을 많이 봉독해드리고 참회할 것을 당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듯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한 해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서원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참회는 빠르게 업장을 소멸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악행을 지어주고 나면 되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일원상 서원을 세운 공부인은 전생의 습관으로 악행을 하면 참회를 합니다. 후회와 참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대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참회는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깊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각성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다시 하지는 않도록 맹세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설사 업의 습관으로 인해서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참회를 하고 또 하고 계속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업의 습관이 정화가 되어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명을 스스로 깊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 회보 법문에 지금 아까 읽으셨죠? 회보 한번 보십니다. 참회계 두 달락으로 되어 있죠. 참회계가 위에 계는 사참이고 밑에 계는 이참계입니다. 이 참회계를 누구나 읽기만 하면 알기 쉽게 쉽게 풀어놓은 법문이 참회문입니다. 아까 참회문 독성하셨죠? 그거는 읽어보면은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국어사전 보고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참회계의 내용을 아주 쉽게 풀이해 놓은 법문이 참회문입니다. 참회계를 직역해서 놓은 가사가 참회의 노래 가사입니다. 참회의 노래. 참회는 사창과 이참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온전한 참회가 된다 했습니다. 사참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참회문의 원문을 참조해서 보면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보라는 것은 불법선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로 하면 법신불 사은이께 이 말입니다. 성심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죄업을 참회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법신불 사은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참회하는 것도 사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랑선 단순하게 그냥 어린애기들 싸움처럼 이렇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것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꼬여서 실타래처럼 얽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상대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당사자가 가까이 없거나 또는 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열반에서 없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보통 우리는 내가 설사 잘못한 줄을 알아도 현재 나에게 큰 어려움이 없으면 참회하려는 마음은 잘 안 생깁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죠. 큰 잘못은 아니고
뭐 무슨 뭐 살도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체 만물은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화하는 것은 호리불차이기 때문에 한도가 차면, 시절 인연이 맞으면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라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사실은 정신이 맑아지면 내가 평소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참회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의 참회를 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눈물의 참회는 안 해봤습니다. 이게 참회의 심이 내가 굉장히 정신이 청정해지고 맑아져서 깨어있어야 이게 우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목스님 어머니도 내가 별로 뭐 일생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지만 아들이 하라고 하니까 참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맑아져야 무의식이 이렇게 무의식 세계가 드러나지 않,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까마득하게 잊었던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것이 이렇게 보아지는, 관조가 되는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참회문 원문에 보면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과를 뉘우치며 두 번째는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회문에. 날로 모든 선을 행한다. 이 사참의 방법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자주 해주신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해드렸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잘해서,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만 잘 쓰면 사주팔자 운명이 바뀐다, 고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성이 배시오, 이름이 도라는, 배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배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아주 작고 어찌나 못생겼던지 딱 관상 볼지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빌어먹을 상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당의 친구들도 너는 배워봤자 어차피 빌어먹을 팔자인데 뭐하러 공부하냐, 이렇게 놀려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친구들의 놀림도 받고 이렇게 오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냐. 어머니가 봐도 내 자식이지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워낙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관상을 아주 잘 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관상을 보러 갔습니다. 그 관상쟁이는 어찌나 그 관상을 잘 보든지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큰 재상이나 높은 벼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오면 마당까지 뛰어나가서 막 맞이를 하고, 이제 그냥 벼슬을 하더라도 그냥 낮은 벼슬을 할 정도면 마루까지 맞이를 하거나 이렇게 배웅을 하고, 빌어먹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오면 내다보지도 않고 방에 앉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아주 관상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도를 데리고 갔더니 아예 봐주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배도가 얘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기로 작심을 하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공부나 좀 해볼 만큼 하고 죽자. 공부는 관심이 있었던가 보죠. 그리고 하여튼 좋은 일도 한번 하든지 한번 하고 죽자, 이렇게 마음이 먹었대요. 그래서 10년을 작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옛날에는, 옛날 공부는 그
인성교육도 같이 했어요. 서당에서. 그러잖아요. 예의범절 다 배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작정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고, 그리고 날마다 좋은 일을 한 가지 이상 실행하고 이걸 이제 작정을 하고 하는데, 뭐 수술 구해가지고, 옛날엔 가난하니까 수술 구해서 가난한 집 앞에다가 몰래 갖다 놓는 일을 한달지, 또 집신을 다 짜가지고 그 나그네 그 주막집에 이렇게 갖다 넣어서 긴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의 그게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뭐 물을 어디다 이렇게 떠놓고 마담 지나가는 사람이 먹게 하든지, 배고픈 사람 밥을 먹게 해주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죽기로 작성했으니까 죽음 복잡고 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가 나라에 10년은 아직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는데 나라에 맞으면 과거가 이제 과거 제도가 이제 그 공지가 나니까 실험 삼아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이제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옛날 그 관상쟁이가 생각이 났어요. 요 놈의 관상쟁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네가 모르고, 그러면서도 네가 뭐 유명한 관상쟁이라고 어디 혼 좀 나봐라 하고 옛날에 입었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쟁이가 방에 있다가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마당으로 나오면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그전에는 빌어먹을 쌍이라고 내다보지도 않더니 웬일이요? 나를 알아보겠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상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3일 전에 다녀간 사람도 내가 몰라보는데, 뭐 옛날에 달려간 사람 당신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요? 그러나 과거에는 당신이 빌어먹을 쌍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신의 얼굴은 화기가 돌고 상서로운 주름이 잡혀있어. 사주는 불여상이요, 상여불심이라. 사주는 얼굴 관상만 갖지 못하고 이 관상은 마음 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사주보다는 이 상이 더 좋아야 되고 상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관상은 하루에도 몇 번을 변하는 것이다. 마음을 잘 쓰면 상서로운 좋은 금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당신은 지난 과거 동안 아마도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주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 너의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나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설사 과거에는 어떤 살도움의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깊이 참회하고 과거의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라는 것은 몸만 아닙니다. 생각도 습관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한달지, 늘 불평하는 것, 이런 것도 습관입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이죠.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과거에 가졌던 그 업습을 바꾸고 좋은 습관으로 고쳐나가고 선행을 쌓아나가면 미래는 바뀌는 것입니다. 회복, 그 참조하면 참회계, 이 참회계 또는 참회문 안에는 사실은 신앙 수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참은 잘못을 뉘우치고 날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공에 들어갑니다. 우리로 하면 신앙에 들어갑니다. 이 참은 자성의 공한 자리를 깨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탐지치 삼독심이 녹아야 자성의 공한 자리를 체득하기 때문에 이건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회문 안에는 신앙 수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력, 타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참회문입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문 혹은 참회계를
일심독송하면 엄력이 정화가 되고 청정자성을 이루고 위력, 사은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고 이번 이따 끝날 때도 부르는 숙승업진봉 노래, 예, 숙승봉업진봉 이 봉우리는 완도 소나물 여는 그 뒤에 있는 산 봉우리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산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스님이 누워서 잠자는 것과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숙승봉 업진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자가 잘 숙자예요. 스님이 잠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업진, 업이 다 했다. 업을 다 청산하고 휴휴, 쉼에 들어간, 깊은 쉼에, 잠잔다는 것은 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다 제거해서 업을 다 청산하고 휴휴에 들어가서 쉬고 쉬고 큰 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숙승봉, 업진봉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숙겁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스님네들, 스님들만 하셔야 될까요? 스님들만 휴휴함에 들어가야 될까요? 미래는 제가출과 구분이 없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사님이 그렇게 법을 짜신 거예요. 과거에는 일부 어떤 사람들만 경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독점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출가가 그냥 업종이 좀 다르게 가는 것이지, 전문 업을 다르게 하는 것이지 공부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숙겁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스님네들 삼세 업장이 다 쉬었으니 깨끗하리. 다신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다신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이게 이제 가사인데 제가 이 노래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학생 때 부르다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 요타오님이 천도제 지낼 때 이걸 반주 배경음악으로 배경 반주를 해줘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도제 때 이걸 해주면 그 영가에게 그 숙승에 대해서 맞으면 업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연말의 문화를 우리 원불교인이 바꿔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문화에서 참회하고 반주하고 다짐하고 서원하는 문화로 바꿔가고 소비하는 문화에서 나를 찾아가는 문화로 가치 있고 영성이 진급되는 문화로 우리가 바꿔가야 될 것이고 이걸 빨리 선택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겁니다.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죠. 아이도 잘 안 낳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기는 쉬울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이 계속 발전하고 영성이 진급하는 나라에 태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일을 소비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즐기자 이게 아니라 자성극락을 즐겨야지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은 소비하는 문화입니다. 연말 문화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바꿔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